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왕국 사이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분열, 누구의 죄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역사서이죠. 성경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말씀과 행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스며 있는데 기록 자체가 역사서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조가 그 필체가 신명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우선순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마치 렌트겐처럼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 조마조마하죠. 선생님 앞에 숙제검사 받는 느낌이 드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 맞은데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것도 맞은데 왠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잡고 이런저런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죠. 그런데 내 잘못이니까 됐어. 뭐 그냥 견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떠올라요. 또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자꾸 저기저기 생겨요. 저 사람은 왜 환경은 왜 하필이면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좋은 생각이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약간 변호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약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걸 거상하게 표현하죠. 뭐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허용하실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웠나? 그렇게 잘못했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야. 기대하지도 않으면, 바라보지도 않으면 원망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종종 원망의 대상이 돼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 은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은은한 원망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 왠 줄 아세요? 아, 이거 비밀인데. 아내들은 이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대부분 그래요. 자녀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남편은 상당히 복잡한 존재이죠. 남편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지만 아내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섭섭한 것은 뭘 잘못해줘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우선순위로 여겨주지 않는 것,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고, 근데 아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 남편은 그 자녀를 비춰주는 어떤 거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남편에게는 은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걸 감수해야 되죠. 우리 남편들만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수하겠습니다. 감수를 안 해요? 내가 해준 게 뭐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는 안 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원망이 있는 것은 그럼 당연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왜 당연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이유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의사한테 찾아가 보니까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MRT도 찍고 피검사하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내요. 당신의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당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자연환경이 뭐 알러지도 있고 또 세상적인 환경도 당신에게 너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여기에 긍정적인 이유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는데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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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긍정적인 이유가 있느냐고요? 없죠. 그 부정적인 이유의 결집이, 끝판왕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멀어져. 나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돼서 기왕 안 된 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이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유만 남게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정죄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Condemned. 내가 정죄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이유만 내 안에서 찾게 되고 말았어요.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빛나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지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인텐시브하고 조금 더 목적지향적인 그들을 카운셀링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유, 영광스러운 목표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은요 전부 다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이유만 들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유의 끝판왕이니까. 유럽과 미국의 통계, 10대 아이들, 뭐 최근 10년 통계,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을 겪는 10대 아이들 20% 가까이가 돼요. 20% 가까이가. 그런데 교육을 안 시켜줬는가? 생활 환경이 나쁜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 안에 긍정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쌓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없는 거죠. 자녀들의 그런 상한 마음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마음을 털어보니까. 이것아, 나도 그 험한 세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네. 누가 그들에게 그렇지 않은 답을 줄까?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9월 1일부터 열왕기서를 묵상하게 되죠. 열왕기서는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뉘어요. 남왕국 유다가 북지파 10지파와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이 될까? 그리고 그 두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지파는 하나님에게서 먼저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 죄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더 좋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도 잘 살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에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이유가 계속 쌓이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유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든지 공부든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게 되면요, 나쁜 습관 그리고 나쁜 이유만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북한국은 그렇게 해서 계속 정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날마다 정죄감을 맛보아 보세요. 일생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제 20주년 그 예배 때 우리 장로님 중에 꼭 정교한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설교하신 목사님께 그렇게 덕담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을 참 형님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참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형님 같대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그랬더니 파리 가서 메시지를 보세요.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그냥 철이 좀 더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덕담인데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잖아요. 생각이 난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해볼 거라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당황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은 어두워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북왕국의 그 길을 갑니다. 남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속여 먹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세상은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왕국이 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예해 주신, 우리에게 남겨두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부정적인 이유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실패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은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이제 빙산을 들이받고 쪼개지죠. 그래서 결국은 절반으로 접혀지면서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좌초하고 금이 가고 이제 침몰할 거라는 알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장 괜찮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물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명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유예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 그 모습 그대로 만년을 산다는 게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다스리심,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있는 곳,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실패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죄당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멀게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눈 뜨고 보는 게 정상인데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생겼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에 황산을 뿌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죄인가요?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찾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유밖에 없죠. 모든 병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이 겪는 고통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분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맹인은 날마다 정죄될 겁니다. 그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에서 조그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죄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의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겁니다.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가운데서 긍정의 이유를, 그리고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생겨도 다 눈 감아주시고 리셋시키고 다 없던 걸로 해주심으로써? 아니요. 세상은, 죄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지능적인 설계를 심어놔요.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욕은 나빠. 하지 않기로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되니까 에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지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손가락이 이제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겠죠? 네. 그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왕국, 두 왕국은 분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열이에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두 여자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아들이야? 서로 자기 아들인데 저 여자가 훔쳐갔대요. 솔로몬이 칼 가져와 절반으로 쪼개 그래서 절반씩 나누죠. 이게 분열이에요, 여러분. 그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막 울면서 저 여자 주래요. 내 아들 아니니까 저 여자 주래요. 답은 나왔죠? 그랬더니 저 여자는 오케이. 예. 절반으로 쪼개주세요. 난 저 여자 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반으로 쪼개주세요. 누가 엄마인지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둘로 쪼개는 것 그게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두 왕국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데 예, 둘이 팽팽하게 대립되면 분열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예 잘못된 왕국을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정죄함을 우리에게서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벌받고 심판받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북왕국에는 훨씬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예, 이 사람들 다 북왕국에 있었던 의인들입니다. 예, 그들이 샘물을 파면 물이 솟았고 그들이 손을 얹으면 시신들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알곡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예배당에 가지 못할 때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법을 물론 핑계대면서 마음이 멀어지는 일도 생겨났지만 그것은 분열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러나 오히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구별 때문에 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정죄함을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타닉호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정죄는 누구 때문인가로 결론이 나지만 구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는 자식들의 용돈을 다 꼬깃꼬깃 모아놓습니다. 왜 모아놓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자식, 어려운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건 분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됨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이유를 따로 떼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국의 분열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둘 다 망해버리는 것, 그게 분열입니다.
그러나 둘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빛이 나고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예, 업그레이드는 그냥 성능과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몰락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에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전후로 나눠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무엘 하 11장이야 다윗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징계를 받는 그러면 그 이전이 모든 것이 다 헛되잖아요. 인생을 앞뒤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인생을 앞뒤로 나누지 않고 상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상하 그게 상하의 기준선 그게 하나님의 컷오프죠. 예. 세상과의 사이에서 부정성에 침몰해버릴 수 있는 한계선 예. 바로 그곳에서 내려가면 우리는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만 남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치고 깨닫게 하고 죄를 떼어내서 다시 우리를 위로 올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세요. 예. 기준 이유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무슨 지금 주문 같은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부정의 이유를 찾아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의사들이 아는 것은요, 병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걸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거기까지 할 수 없어요. 병의 이유를 찾아내요. 그러나 아프지 않는 이유, 생명의 이유, 그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줬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한 사람은 길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면 못 갈 것 같으니까 손잡고 나 따라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 갖고 오셨어요. 세상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아주 심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긍정적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배신했어요. 긍정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부정적인 이유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대박!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 그리고 마치 옷처럼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위에다 덧입어라. 예. 마치 그 옷을 입으면 칼이 들어가지 않고 활이 들어가지 않는 방탄복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Union with Christ. 주님과 하나 되기.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정죄받지 않고 죄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상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저께 김성태 집사님의 둘째 가은이가 인라인 타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돌바닥 위로 떨어져 어린 나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많은 분이 기도하신 줄 알아요. 어제 보니까 괜찮대요. 괜찮대. 머리에 흙이 좀 났는데 네, 사진 찍어도 괜찮고 내장도 파열되지도 않고 네, 뼈도 부러지지 않고 강이가 약하잖아요. 좀 약하고 또 여자아이고 예, 돌바닥 위로 3m로 떨어졌는데 괜찮대요.
너무 기적적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성태 집사님은 우리 일부 때 찬양도 하고 늘 웃고 정말 한 번도 이렇게 표정이 변하지 않는 김남현 집사님도 표정도 없이 늘 여러 가지 사역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망하는 표정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지. 하여튼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또 웃으시고들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다 부정적인 이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다. 예, 그 부모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야 20주년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은이를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가 며칠간 텔레비도 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데 교회 와서 또 놀아요. 부모가 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애들 딸들이 그냥 교회 와서 늘 놀아요. 누가 보면 부목사님인 줄 알아요. 애들이 교회에서 노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죄로 인한 것이든 세상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는 부정적인 이유만 찾고 그 안에서 죽어갈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죄받으면서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끝판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옷처럼 방탄조끼처럼 아니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유니폼처럼 입고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높이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삶에 이르는 병을 앓고 주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월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좋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파도를 헤치고 앞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어둠을 뚫고 돋는 아침볕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목적을 향해 달리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왕국 사이에서 눈치 보며 분열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존귀한 것을 구별해가면서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는 뭐 존귀한 게 뭐 하나가 크리스탈라이즈 됐다. 뭐 하나가 결정체로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걸 간증으로 올려드려요. 이번 특세에는 그렇지 않다면 아이고 작년에도 기도 좀 해볼까 뭔가 있는데 뭐 대답도 없었고 어려운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비밀을 가진 승리자이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고 이는 내가 오래전에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너는 나의 도구야. 나의 대답이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는 모델이 되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